빠운 다이토벅이라고 뜨겠습니다. 떠나! 자, 여러분들. 오늘 할 콘텐츠는 날틱쇼라고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주제를 선정을 하고 내가 이제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제를 채팅창에서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제 점수를 따가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쉽죠? 이해 못했으면은 학교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지. 롤러코스터. 야, 나 개잘 표현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어? 나 이거 개잘한 거잖아. 좀 치지. 자, 다음. 아, 이거 너무 쉽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야, 이걸 보는데 어때? 고등어를 맞추냐? 말이 안 되네, 진짜로. 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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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롱. 아, 해파리. 아, 재밌는데 이거? 보통 이런 거 철 냄비에 만들거든요. 이거 꼭 많이 만들어. 노란 거 안에 이제 감자도 넣고 뭐 양파도 넣고 뭐 당근도 넣고. 우리 집은 고기는 안 넣어. 초콜릿도 한 조각 넣고. 근데 이제 인도식이야. 인도로 부르는 식. 인도식으로 불러야 돼. 근데 부르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네. 아, 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춘 사람이 15문제인데 7명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쉽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단어 말고 여기 커스텀 단어를 눌러야 되는 거네. 여기 커스텀 단어가 있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커스텀 단어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단어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6글자. 얘는 항상 슬퍼요. 아, 붉은 눈의 흑룡이었습니다. 아, 항상 슬프거든요. 붉은 눈의 흑룡이었습니다. 야, 흑룡은 태어난 거밖에 없어. 자, 2글자. 야, 내가 근데 여기까지 그렸는데 모르겠지? 아, 야, 수다를 어떻게 맞춰? 나 아직 보노보노 얼굴도 안 그렸는데, 씨발. 야, 아직 보노보노 이제 얼굴 그려야 되는데 왜 맞추냐고. 아니, 이거 맞춘 사람 의심해봐야 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어 하는 말, 그거 하겠습니다. 욕하면 되는 거냐고요? 안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 아마 6글자거든요? 자, 타노시 콘텐츠. 아, 재밌는 콘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 맞힌 거 보면 인정하신 거죠? 단어. 아, 허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딱히 해야 할 단어 생각이 안 나네. 이걸 뭘로 하지? 이걸로 해야겠다. 3글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 바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아, 바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이번 이걸로 할게요.
자. 자. 아, 이것도 똑같이 세 글자입니다. 어, 아까랑 똑같이 세 글자예요. 아니 여러분들 무슨 버네너 바나나예요. 아까 했잖아요. 나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미쳤네 진짜로. 무슨 바나나야. 자, 이번에도 똑같이 세 글자입니다. 아 이번에는 약간 좀 서양식 발음으로 버네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이거 해볼까? 촙촙촙촙촙촙. 자, 두 글자. 아, 포크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글자. 이제 돼지. 돼지가 아닌데, 이거? 아! 포크였습니다. 아, 돼지 포크거든요. 자, 이번에도 두 글자. 아, 이번에 크포였습니다. 아, 반대로 그릴라 했는데 너무 일찍 맞추네, 정말로. 자,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네 글자. 아! 크포포크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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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번에는 포크크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잘 맞추시네. 아, 포크포크포크였습니다. 아, 아, 포크포크포크포크포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포크크포포크크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아, 바나나였어. 아, 바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아, 잘 맞추시네요. 아, 근데 재밌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갈틱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재밌으셨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콘텐츠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